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그토록 우리가 기대했었던 2024 파리올림픽이 정말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아, 박수. 아, 이게 좀 뭔가 이게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너무 아쉽죠. 가장 먼저 대한민국 브레이킹 국가대표로 유일하게 참가했던 비보이 홍텐 형님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고 박수 한번 다시 칩시다. 아, 오케이, 자! 다들 뭐 새벽에 라이브로 봤나요? 중국에서 봤거든. 와, 진짜 너무 아쉬웠어. 너무 아쉬웠어. 와, 씨, 뭔가 딱 시작할 때마다 이상하게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더라고. 너무 재밌게 막 첫 배틀부터 이미 대박이었죠? 시가킥스와 미국의 빅터. 이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첫 배틀을 시작하는데, 와, 이게 지금 이게 올림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대회장. 공장에서. 어, 사람도 엄청 많고, 관객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또 국가별로 이제 응원하는 관객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신기하다. 뭔가 미국 때 일본 하면 또 있어요. 공연전.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거기 한 6천여 명이 있었다고요. 대회장님. 와, 역시 올림픽의 이 규모나 클래스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뭐 우리가 얘기를 가장 먼저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홍텐 형님의 배틀을 조금 얘기를,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배틀. 홍텐과 누구였죠? 리. 비볼 리. 네덜란드의 비볼 리. 아, 리가 이제 OQS 올림픽 최종 예선전 1차, 2차 다 1위를 차지하면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리와 배틀을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일단 처음 느낌은 와씨 와쳤다. 첫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이날 내가 메달 후보라는 걸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좀 되게 센 걸 쓴 것 같거든요. 와, 뒤로 한 손으로 빵 든 다음에 네. 프리즈로 내려와서 네. 와, 나 거기서 와, 얘 미쳤다 이 사람아. 그래도 뭐 물고기같이 어떻게 잡는 프리즈 딱 제대로 꽂혀가지고. 저랑 이제 룸메트 형 그게 외계인 스피인이라고 얘기했어. 외계인 스피인을 더 돌았어. 와, 좀 와, 꽂혔어. 야, 원래 하던 거 잘했어. 그거는 리가 잘했어요 진짜로. 첫 라운드는 진짜 리의 무브를 홍텐 형이 아닌 다른 비보이와 배틀했어도 그 누구도 막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임팩트가 너무 셌어요. 아니 빅로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관점이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 리와의 배틀? 첫 배틀은 리의 움직임이 너무 압도적이지 않았나. 아, 맞아, 맞아. 맞아. 리가 제일 집중한 배틀인 것 같아. 제일 잘한 것 같은데. 리도 부담감 컸을 거고 홍현 형도 부담감이 컸을 거고 그 첫 배틀이. 두 번째 라운드 때도 이 리가 잘했더라고. 뭔가 1라운드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져 버린 느낌? 맞아. 2라운드까지 뭔가 영향을 끼친 느낌. 2라운드에 홍현 형이 이겼나? 잘했어? 아니요. 졌어요? 2대요. 근데 잘했거든. 1라운드를 주면 2라운드도 그냥 뭔가 주는 느낌이 있더라고 이번에. 다이브가 그렇게 됐었고 또 우리도 해외 배틀 준비하면은 첫 배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바이브가 리한테 가지 않았나. 그래서 아쉽지만 뭐 리가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금메달 후보였기 때문에 아쉽게 뭐 졌어요. 아쉽게 우리 홍텐 형님이 졌지만 자, 두 번째 배틀 우리 나겟이었네요. 프랑스의 나겟. 이제 첫 배틀을 졌으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홍텐 형이 첫 번째 배틀에서는 이게 좀 몸이 좀 덜 풀린 느낌. 두 번째부터 더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전에도 한번 처음에 안 좋았다가 뒤에서 끌어올려서 라운드 로빈 올라간 적 있지 않았나? 네, 포르투갈에서 처음엔가? 승을 많이 못했을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배틀에 다 이기면서 와, 그러니까 점점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이제 라운드 로빈 두 번째 이제 나겟이랑 한 걸 기대하면서 봤었지. 그래도 이 네 명, 이 시조, 죽음의 조 시조에서 라겟이 그나마 좀 뭐 홈그라운드라고는 해도 이 세 명, 제프로까지 이 네 명 중에는 그래도 제일 약체니까 홍열이 형이 두 번째 배틀에서는 정말 많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두 라운드 다 가져와야 되고 그렇게 봤어요. 첫 라운드 때 움직임 맞죠? 와, 이거 쭉 와, 이 사이드 스피드 맞아. 그렇게 다 막 프리즈도 잘하고 완성도 있게 다 해서 첫 라운드 좀 압도적인 표로 가져왔죠.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 때 또 어떻게 봤어요? 또 너무 잘했다고. 난 그냥 긴 줄 알았어. 저도. 나랑 종우랑. 와, 좋아, 좋아. 이래요. 아,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제프로만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데 다 근데 해야 될 수가. 표가 이제 떴는데 진 거야. 뭔가 비스무리한데 자세히 보니까 5대 4였나요? 그래서 와,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진짜. 이게 뭐지 싶었지.
그때 홍일이 형이 약간 뭔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표가 나오니까 그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던 걸 봤거든. 마지막 배틀 전에 이미 좀 안 되겠다고 이미 그 두 배틀에서 아 이미 지겠구나 싶어서 근데 오히려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아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끝이구나 싶어서 그래도 열심히 작년에 전사하겠다는 생각으로 네 했습니다. 좀 올라가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 라겟이랑 했을 때 2라운드도 잘했는데 안 주잖아. 심판들이 안 주면은 잘했는데도 안 주니까 안 좋잖아요. 이 바이브가 완전 날아갔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배틀이 되게 중요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 떨어진 걸 알고 그 남은 배틀을 하는 거랑 이미 리아키 2대0 졌어도 2대0으로 라겟으로 두 번째 배틀 이기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배틀을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죠. 마음가짐. 그렇죠. 마음가짐이 너무 달라지고 그래서 아 그 5대4 한 표차인데 1승 어떻게 보면 라운드로 따지면 1승 3패잖아 지금. 올라가기 너무 힘든 상황이고 떨어진 거죠? 그때 그 상황이 거의 그쵸. 네. 제프로가 또 그날 너무 복병이었던 게 내가 본 제프로 중에 제일 잘했어. 아 맞아. 인생 무브를 했는데 또 제프로가 리를 2대0으로 이겨버렸어. 제프로가 그렇게 잘할 줄 몰랐거든. 왜냐면 그 전에 OQS에서 홍텐정이 제프로랑 했을 때도 완전 이겼던 걸로 알고 있었고 라운드 로빈에서는 훨씬 되게 저는 홍텐정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거든. 체력도 좋으시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할 줄 몰랐지. 원래 약간 이 올림픽 시스템에는 완벽하게 레파토리 정말 완성도 있게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트를 그걸 제프로가 이거 올림픽 때 약간 깨지 않았어? 프리스타일 음악성으로 다 죽여버리네. 난 진짜 소름 돋았어. 아 진짜? 아, 올림픽에서 이렇게 프리스타일 한다고. 와. 이게 약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 아 그렇지. 그동안은 이 사람들이 세트로 준비했을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제프로는 그냥 자기가 원래 하던 거 했고 그리고 음악이 좀 클래식한 게 엄청나잖아. 그 실제로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플래시랑 플래그가 올림픽에서 그 비보이 클래식 툰을 틀도록 허용을 해줬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어차피 비보이의 진짜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 방향으로 좀 걸로 그래서 결승전에 멕시칸을 쳤구나. 그렇죠. 네. 마지막 라운드지. 아~ 역시 DJ 크로스네. This is Zach. 근데 이제 세 번째 배틀 때 제프로가 제프로와의 배틀이 몇 대 몇 나왔죠? 1대1. 1대1 나왔죠. 아 이거 이미 결과를 알아버린 상황에서 제프로와의 배틀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봤겠지만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배틀 다 끝나고 수건 이렇게 해서 정말 눈물을 보였잖아요. 아 그거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와 너무 가슴이 찡하더라고. 맞아. 얼마나 노력했을지 우리가 어림잡아서는 알 수 있으니까. 제일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 16명 중에서. 그게 좀 아쉬워. 진짜 그 참가한 비보이들 중에 제일 열심히 했을 것 같거든. 라스트 댄스를 진짜 막 결과가 막 8강이나 4강이든 뭐 메달권이든 좀만 더 올라가서 정말 화려하게 마지막을 장식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마지막은 아니지만. 후회 없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 반도 못 보여줬으니까. 그 뭐냐 러쉬가 거기서 배틀 파트너 했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올림픽 전에 이렇게 소소하게 내기를 하다 누가 금메달을 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러쉬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홍규리 형 진짜 어떠냐. 우리는 이제 내기를 해야 되니까 난 정보를 얻고 싶어서. 근데 러쉬가 했던 얘기가 말이 안 된다고 했어. 이 연습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자기가 봤을 때는 무조건 최소 동메달이라고. 왜냐면 8강 갔으면 8강이 3라운드였잖아. 맞아. 이건 이제 레드불비시원 그 딱 그 룰이잖아요. 홍열이 형한테 완전 그렇죠. 진짜 체력화돼 있는 거. 체력이 체력이 진짜 중요해서 되게 유리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워. 제일 복병은 뭐라 했을 심사야. 맞아. 심사가 제일 중요해. 어찌 됐든 잘해도 표를 못 받아 버리면 그걸 정하는 게 심사위원이니까. 저는 되게 이상한 게 올림픽이 생기기 전에 심사를 보면은 이 사람이 뭘 보는지 좀 모르겠다. 약간 자기의 주관점이 너무 들어가 있는 심사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올림픽은 심사를 어떻게 보는 거고 어떤 카테고리는 뭘 보고 이런 게 인터넷에서 나와 있고 올림픽도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사를 안 볼 는 느낌이 저는 받아져서 그렇죠. 약간 도대체 비보이 대회는 어떻게 이겨야 돼? 심판들도 솔직히 문제가 많아요.
너무 많아. 나는 심판들 문제도 문제고 시스템, 시스템이 정말 문제인 거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정말. 그 짧은 순간에 이 많은 카테고리를 추점을 한다? 이거 배틀 다 끝나고 모니터링 하면서 해도 모자른데 그 순간에 한다는 게 나는 이게 말이 안 돼. 저도 이제 브레이킹 K를 국가대표 선발전 심사 볼 때 올림픽 심사 시스템이랑 비슷한 시스템을 봐요. 이제 세 개 항목이 있는데 어렵다기보다 이거는 이렇게 심사를 보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멀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카테고리 세 개 있는데 이 그 아이패드로 이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한 라운드씩 끝나거나 할 때 이 서로의 배틀을 했던 그 역량들에 대해서 뭐 예를 독창성, 뭐 음악성, 뭐 기술력, 기술성 이런 거를 뭐 완성도 이런 거를 게이지로 해가지고 뭐 퍼센티지로 이제 해서 빨리 해야 이 라운드에 대한 채점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적어도 한 30초에서 1분 정도는 필요한데 배틀은 그 안에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이 또 나와버리면 빨리 해야 돼. 진짜로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그 정도로 정신없어. 이거 와 내 빨리 넘겨야지. 정신없지. 이 카테고리 이겼나? 정신없는데 갑자기 나와서 나오려고 그래. 아, 확인 빨리 눌러.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최저는 가능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최종으로 간다면 어쨌든 한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시간이 있잖아. 난 채점할 시간? 빵빵빵빵빵빵 끝인데 이거 어떻게 채점하냐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면서도 좀 이게 정말 어려운 시스템이고 저는 지금까지야 그 심사 시스템을 얘기한다고 하면 최적화되어 있는 건 아울 시스템이고 최고야 지금. 차라리 그게 낫지. 왜냐면 그 카테고리별로 딱 예를 들어 테크닉을 보면 디엔드. 그렇죠. 또 파운데이션 뭐 미국의 뭐 플리 아 뭐 플리라. 그러니까 그거지. 아울 시스템도 카테고리 다섯 개란 말이야. 다이나믹하면 뭐 여러 가지 중요했잖아. 기술력.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그럼 누가 봐요? 파운드 디엔드 이 기술의 정점 찍은 사람 디엔드가 그 사람은 다이나믹만 보면 되거든. 어? 얘가 뭐 투더크를 되게 이쁘게 잘 봤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정말 기술력만 딱 보는 거지. 그건 가능해. 그렇지. 1점부터 5점 중에? 예를 들어 얘가 기본기 음악성만 딱 봐. 나는 독창성만 봐. 너는 막 기술력만 봐. 뭐 빅락 뭐 파운데이션 봐야 돼. 오리지널리티 음악 이거에 대해서 가장 그 받침이 되는 이번 배틀이 다들 아미로 어땠어? 나는 되게 좋았어.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 올림픽에서 가장 프레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너무 프레시한데 정원파에 딱 에? 약간 이런 건데? 신나요 몇만 보면 물론 그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중국, 브라질 이런 사람들 보면 나 진짜 난생 처음 본 사람들이었거든. 미가즈 뭐 그러니까 최소한 그들이 아미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은 들지. 근데 이렇게 아월로 보면 최소한 아미들을 이해하는 한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올림픽이 되는 게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이런 시스템이 오히려 결국에는 일반인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고 직관적이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 근데 당연히 그 아월 시스템 볼 때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여기 딱 카테고리 다섯 개 있는데 이 심사가 음악성에서 얘를 줬네? 납득이 되잖아. 안 되면 태클 볼. 근데 지금은 어찌 됐건 뭐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빨간불 파란불만 들어오니까 물론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거 누가 그렇게까지 수고스러운 일을 하겠냐고 일반인들이.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워 시스템으로 하면은 각자 부분만 보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혼자 다 한 거잖아. 말이 안 돼. 근데 왜냐면 그 사람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 시스템. 아니 이거 심사가 누구 못 본다니까. 분명히 이거 분명히 미스도 많이 날 거 같아. 야 이거 난 적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시즌 짓고 하자면 한명 끝나고 이 사람 이제 중반인데 어느 정도 이제 폼이 보이잖아. 여기 지금 완성도나 이런 거는 조금 올려놔. 끝나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그런 적도 있어. 그러니까 잘해. 그러니까 완전 하지 않는 시간이 진행이 없어. 진행이 안 돼. 근데 봐봐 옛날에 아월 할 때 루버렉 심사했을 때 기억나? 그때 얘 나오면 그냥 5점 이미 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끝나기 전에 이렇게 들고 있어. 루버렉 같은 경우는 얘 춤을 잘 알고 난이도를 알잖아. 그치. 근데 루버렉은 실수하는 거에 대한 채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 실수한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채점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점수가 보이지 않아. 그렇죠. 5, 4, 3 이렇게. 그거 재미가 있어. 일본 사람들이 그거 봤을 때 더 빨리빨리 더해가지고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 이게 보인다고. 알식스 했을 때 그 재미 있었잖아. 영상 보면서도 뭐 아무튼 뭐 끝났으니까 뭐 얘기하지만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원래 진짜 이게 공정하게 하려고 만든 시스템이잖아. 근데 진짜 그 어떤 대회보다도 안 공정해. 오히려 더 매니아, 너무 매니아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홍렬형이었으면은 진짜 열받았을걸? 그 사람들한테 신경받고 싶었을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뭐 오이, 카주히로, 인텍트 정도는 봐도 된다고 생각해. 그치, 진짜 춤으로서 한 자리에 한 사람을 갖다 꽂아야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발언들이 좀 격화되긴 했는데 사실 그분, 그 사람들도 많은 노력을 했을 거야. 우린 그 사람들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잖아. 물론 모르지만 우린 보완해야 될 점들을 얘기하고 싶어. 우리 얘기해야지. 우리도 시청자 입장이야. 그렇죠. 우리 계산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이거 그대로 가면은 진짜 안 됩니다. 어찌됐건 올림픽이 이제 하면서 지금 심사 논란이 처음부터 이 올림픽 채택되면서도 많았잖아. 심사 뭐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그 안에 진통을 한 2, 3년 겪어오다가 올림픽이 막상 열렸을 때는 어느 정도 되게 많은 보완이 있어서 심사 얘기가 많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했는데 솔직히 우리조차도 좀 약간 많이 아쉽다. 진짜 많이 아쉬웠고 좀 더 대중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다가갔으면 보는 재미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또 축하해줘야 될 분들은 축하해줘야죠. 그러네요. 아 그렇죠. 비걸 금운동 한번 얘기해주세요. 비걸 금메달은 이제 아미. 일본의 아미. 비걸 은메달은 리카. 또 리투아니아의 스타가 됐어. 정말. 이거 기수했던데. 와. 그 당시에 딴 데 보니까 리투아니아에 두 명밖에 은메달이 없더라. 그 중에 한 명이 리카야. 금메달이 하나도 없었어. 그거 진짜 웃겼다. 잘 됐죠. 그렇죠, 그렇지. 자, 우리 비보이 사이드는 비보이 보면은 한국계 캐나다 비보이. 너무 잘해. 한국 비가 그런다. 이거라도 좀 국뽕이라도 좀 한국에서도 넣어보고. 한국인이지 뭐. 그렇지. 한국말 잘하고. 엄마 아빠가 한국인. 그래서 김치잖아요, 김치. 심지어 캐나다 국가대표 코치에도 한국인 있잖아. 그렇죠. 하요 형. 역시 한국이 세긴 해. 이거 계속 엮기. 나 은메달은 이제 프랑스의 데니야. 프랑스의 데니. 잘했어요. 잘했어. 나는 데니가 우승할 거라고 추측하고 있었거든. 근데 은메달 야 그래도 자국에서 개최한 건 의미가 있네요. 은메달. 빅터. 미국의 빅터. 아 잘하더라. 우리 메달리스트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올림픽이 이제 2028년도 LA 올림픽에 이제 채택이 안 돼서 너무 아쉽지만 2032년이 또 있잖아요. 2032년 우리 또 호주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아직 종목 아직은 모르지만 채택이 꼭 됐으면 좋겠어. 제발. 호주에서 하면은 또 레이건이 지금 있으니까. 그렇죠. 레이건이 할 수 있어. 레이건이 핫하다네. 아웃풋 브레이킹이 아웃풋을 제일 많이 살렸어. 메달리스트만큼 이 스포트라이트. 인스타그램 키면은 다 레이건밖에 없더라고. 이게 어쨌든 아시안게임에는 아직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아시안게임에는 계속 종목으로 남아있고 또 이제 계속 세계선수권 대회랑 그 다음에 내년부터 우리 또 이 브레이킹은 한국에서 정체전 시범 종목으로도 진행이 되니까 올림픽이 아쉽지만 없는 거에 하지만 그 아시안게임이든 뭐 세계선수권이든 계속 열리니까 계속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 첫 번째 정말 역사적인 첫 번째 이 브레이킹 종목이 파리 올림픽에서 선보였는데 너무 성황리에 잘 맞췄고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루나틱이 한번 그 이제 뭐 심사 시스템이나 이런 거 좀 우리가 좀 아쉬움을 토로하긴 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한번 좀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바. We'll be right back.